이제 지금부터 여러분은 이 당구대에서 이제 4군은 배웠고 3구 시험을 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모든 학술적으로 충분히 배우면서 이제 3구 시험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당구를 이제 3구 시험 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수구가 진행하는 원리, 자기가 당점을 쳤을 때 완벽하게 칠수 있었을 때 3구 시험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각으로 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완벽한 당점을 치는 훈련을 하면서 3구 시험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초부터 3구 시험을 잘 치기까지 원리나 또 연습 방법을 충분히 설명을 하면서 이론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여러분은 이제 4구도 충분히 고단위 공을 다한 큐에 2000점 칠수 있는 그런 이론까지 실기를 다 배우셨습니다. 그러면은 이번부터는 이제 3구 시험을 배우시게 되는데, 3구 시험 첫째, 선에 대한 개념을 모르면은 절대 잘칠 수가 없죠. 물론 감각으로 치다가는 어느 정도는 치는데, 그래서 많은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짧은 시간 내로 고단자가 될수 있는 계기는 3구 시험을 잘 치려고 그러면 첫째, 선에 대한 개념을 모르면 절대 3구 시험 잘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걸 일방적으로, 세계적으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계산법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당점을 분석해서 칠줄 아는 훈련이 돼 있자면 계산법이 통하죠. 그래서 당구를 첫째, 수구를 그려놓고 이제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수련하면서 노트를 하는 분이 있으면 노트라더라도 수구를 이렇게 그리십시오. 원형에서 센터로 복판을 해가지고 연습자로 써보고. 그러면 당구는 비트는 점이 많이 나오는데 비트는 데는 한계가 어디까지 있는 정도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원의 중심이 여기가 가장 수구가 큐로부터 부딪히는 가장 저항이 가장 중심이 많은 점이죠. 그러면 한계가 있죠. 최상단, 최하단. 그럼 최상단, 최하단은 어디가 최상단의 하단이냐? 그러면 수구를, 원을 반을 나눠서 점처럼 이렇게 똑같이 그려봅니다. 그러면은 최상단은 이 지점이고 최하단은 이 지점이죠. 이 원의 중심권을 벗어나서 샷은 무조건 미스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심 떠나면 공이 큐로부터 저항을 빗나가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이 원리를 잘 아시고 이제 당점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최상단으로 시계 방향으로 보면은 여기를 정중심선 12시 밑을 6시로 그리고 9시, 3시 그리고 이제 11시, 10시, 1시, 2시, 4시, 5시, 7시, 8시가 되죠. 물론 꼭 이대로 정확히 이 당점을 치는 것보다는 그러면 좌측으로 많이 비틀어라. 우측으로 비틀어라. 이러면 당구는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치고 있는데, 어느 나라 가나, 3구 시험 같이 말이 언어 소통이 안 되더라도 당구를 통해서 언어 소통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국제 공통어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구를 보면은, 3구 시험을 보면은, 이렇게 됐다. 12시 방향. 이 방향은 글자 그대로 말 표현 그대로 중심선이기 때문에 좌우로 전혀 비틀어지지 않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럼 비트는 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 비튼다. 좌로 비틀어라, 우로 비틀어라.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일본으로부터 보급받으면 일본어 그런, 좌로 히네리를 줘라. 뭐 이런 표현하는데 여러분은 그런 얘기는 이제 빼시고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셔야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운데, 그럼 비튼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 그게 세계적으로 공통어가 있죠. 잉그리시라고 표현합니다. 그 잉그리시 하면은 초등학생 중 어느 정도 잉그리시 하면은 무슨 말이에요? 영어라는 뜻인지 다 알죠. 그리고 비틀기를 잉그리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중심선을 비틀어 쳤다 한다면은 좌우로 비틀지 않았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하나도 안 비틀었으니까 앞에다 노란 말만 써주면은 노잉그리시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좌측으로 비틀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좌측을 레프트, 오른쪽을 라이트라고 표현하죠. 그럼 레프트 잉글리시, 라이트 잉글리시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팔로샷, 누로샷, 센터샷. 그러면은 팔로샷, 센터샷은 레프트는 표현하자면 레프트. 그럼 첫째 L부터 시작해서 레프트가 나오죠. 레프트가 나오죠. 그러면 앞으로 강의할 때 좌로 비틀 때는 수구에다가 앞에다가 L자를 쓰겠습니다. 그럼 레프트로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라이트죠. 오른쪽은 라이트죠. 라이트인데 그러면 R자를 쓰면은 오른쪽을 R자를 쓰면 아 오른쪽을 비트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상단을 친다. 이 상단이죠. 전체가 이 상단이죠. 상단을 치면은 국제 공통으로 팔로샷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F O 이렇게 쓰죠. 팔로. 그러면 F자를 쓰면 상단인지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앙은 센터가 되죠. 글자 그대로. 센터는 C자를 쓴다. 센터는. 그리고 밑에는 하단은 드로우샷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단은 드로우샷. 센터는 이렇게 되죠. 센터샷. 그 다음에 D는 D를 쓰는데 드로우샷. 드로우샷. 그래서 D자 쓰면 하단, C자 쓰면 하단, 중단, 중앙, 상단은 F자를 쓰면 상단으로. 그러면 왼쪽은 레프트, R, L자 쓰고 오른쪽은 라이트니까 라이트를 쓰면은 여러분이 아 오른쪽을 비트는구나, 왼쪽을 비트는구나 이렇게 해서 쉽게 당구용어를 습득해서 그 다음에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